아이들 밖에서 놀리고, 아이고 힘드네요. 운동 좀 빡시게 시켰더니 아이들이 더 활발한 모습과, 그리고 이렇게 잘 먹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너무 일러서 이제 예방접종을 해줄 건데, 이렇게 잘 먹고 아이들이 이게 식습관이 좋은 게, 물을 잘 먹어요. 특히 요 지금, 턱시도라는 아이죠.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요 아이, 물을 참잘 먹어요. 물을 먹고 먹으면서도 이렇게 낑낑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쿠션은 제가 새로운 방석을 해줬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습기가 너무 남아 있을까 봐두 개로 지금 방석을 바꿔주고 있어요. 하루는 이 방석으로 하고, 하루는 또 방석을 이거 방석을 또 말려서 또 이제 다른 방석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제 교체를 해주고, 이게 지금 이 방석이 앵두가 쓰던 거라 이게 체취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 방석을 너무 좋아해 갖고, 에이, 이걸 좀 버리기는 그런데. 아이고, 엄마 쳐다보는 거야. 이제 피곤하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제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엄청 놀렸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놀리지 않으면 배뇨 활동도 잘안 되고, 아이들이 좀 건강하지 못하니까. 저기 지금 지금 보시면 눈 감았죠? 졸려갖고, 이거 보세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잘 보이실라나? 이렇게 넷이 다 모여있잖아요. 아유, 얘는 진짜 특별한 아이예요. 누가 진짜 좋으신 분이 이렇게 입양을 해가시면 이쁠 텐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이쁘기도 하지만, 아유, 너무 귀여워요. 얘네 보세요. 눈 감지요? 졸려갖고. 지금, 그릇도 깨끗이 닦아서 제가 이렇게 밥하고 물하고 놓고 가면, 이거를 다 먹어요. 그래서 내일은 근데 여기다 마땅히 물그릇하고 밥그릇을 놓을 만한 데가 없어갖고 좀 그런데, 내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밥그릇하고 물그릇이 이게 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참 좋은데, 부피가 있어갖고 여기가 놓기가 그런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9,000원인가 뿐이 안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애기들. 이게 지금 넷이서 이게 지금 자는 거 보세요. 저렇게 딱 붙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저렇게 자요. 제가 얘네들 이렇게 잘 때는, 제가 이제 그 모기향을 계속 틀어놔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기가 좀 덜하니까. 근데 걱정은 아까 보니까 얘네들 아빠 같은데, 얘하고 지금 똑같은데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왜냐면 큰 고양이들이 새끼 고양이들을 물어 죽일 수가 있어 갖고 내가 그 걱정이라. 그래서 밖에다가 고양이 밥을 내놨는데, 아, 얘네들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좋은 분이 계셔서 얘네들을 입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착하고 이쁜 애들.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네요. 저도 자리를 비껴줘야 될것 같아요.